달에 제가 급여 50만원 회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네네 선생님. 휘르륵 뿅. 자기 주장 강한 보호망, 네, 엘사 생명 치매보험, 저 보호망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7월달에 마감이 되었다가 다시 10월달에 왕의 부활, 다시 부활이 되었습니다. 자, 무배당 전혀 없던 식속 치매보험 정말 대박이에요. 네, 왜 대박인지 저 보호망과 함께 간단히 10월 화요일부터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항상 치매보험하며 보호망, 보호망이 자신있게 엘사 생명 타사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 내용 좋고 90세까지 계속 사골곰탕 우려먹듯이 보장을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과 같은 재가급여 상품 내용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가입 조건이 완화가 됐는데요. 일단 전에 없던 식속치매보험 30세부터 70세까지는 50만원. 이거는 이제 기본 계약이에요. 그래서 100만원 단위로 1000만원인데요. 72세부터 75세까지는 50만원. 그 100만원은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전에 없던 식속치매보험요. CDR 점수 3점 시에 매월 간병 자금이 나오는데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더라. 이거 100만원까지 죽을 때까지 나오는 중증치매 CDR 점수 3점 이거 보장금액을 세팅하면 보험료가 매우 매우 비쌉니다. 자, 다음은 치매케어예요. 치매케어는 2천만원. 예전에 7월달 이후로는 1천만원 다시 내려갔다가 2천만원 다시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치매, 중증치매, 시설, 요양병원이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경증 같은 경우는 매일 2만원씩 줬고요. 중증으로는 4만원씩 플러스 알파, 그래서 6만원, 그래서 6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증치매 시에 합산 매일 6만원, 30일이면 얼마죠? 180만원 보장이 가능하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해드리고요. 오늘의 포커스는 뭐냐면 업계 최초 재가급여 새로 처음에 만들어졌던 엘사 생명의 재가급여 30세부터 60세까지는 5천만원, 이게 50만원이에요. 네, 50만원. 그래서 뭐 100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0만원이면 10만원이고 5000만원이면 50만원이다.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1세에서 75세까지는 400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이 4000만원은 얼마다? 40만원이다. 그래서 재가급여 이용시에 매월 50만원씩 90세 만기까지 계속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 말고도 특약이 여러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치매 입원, 간병인 지원 특약. 물론 갱신형이긴 한데 제가 며칠 전에 만원짜리 한번 올려드렸죠. 3년 갱신 치매 입원, 그래서 1000만원 한도로 가입이 되는데요. 치매로 진단 후 치료를 위한 입원 시 간병인 혹은 일당 보장인데요. 병원이나 간병인 갔을 때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고 공동간병인 원할 때는 124,000원 실손보장 내에서 실제 쓴 만큼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간병인을 안 불렀다 그러면 하루에 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체증형 경도 이상 치매 플러스 진단금인데요. 이 특약은 뭐냐면 30세부터 70세까지 1000만원 가입이 되지만 매년 일단은 10%씩 올라가요. 그 1000만원이면 1년 지나서 1100, 그 다음에 2년 지나서 1200 이렇게 돼서 나중에 10년 지나면 이게 2000만원은 올라가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체증형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CDR 점수 1점 시에 1000만원 플러스 체증형, 내가 5년이 지났다 그러면 5년 동안 100만원이 5번이니까 500만원이 늘어나니까 15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내가 20년 때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200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반 경증 진단비보다 체증형 진단비가 보험료가 살짝 더 비쌉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 경도 이상 치매 플러스 진단금이에요. 그래서 30세부터 70세까지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결론은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CDR 점수 1점 시에 경증일 때 1000만원 나오고요. 중증도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CDR 3점 시에
역시 중증일 때 1,000만 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도 치매 플러스, 그래서 원 플러스 원이죠. 중간에 2점, 중증도는 없고요. 1점과 경증과 중증 요런 식으로 있다. 밑에 중증도 치매 진단비 있어요. 30세부터 1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CDR 점수 2점 시에 1,000만 원이 지급이 된다. 말 그대로예요. 중증치매 CDR 3점 시에 3,000만 원. 하지만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 않는다. 왜? 보장받기 매우 힘드니까요. 그 다음 나중에 말기치매, 말기치매는 CDR 점수 1점부터 5점까지 있는데 5점 시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흔히 옛날에 말한 거 있죠. 벽에 똥칠할 정도로 정말로 모르는 사람, 정말 치매가 정말 심한 거, 끝판왕, 이게 3,000만 원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솔직히 가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보험금 받기가 매우 힘들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치매 토탈 케어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 상품 가입 시 서비스 신청서에 동의한 고객 대상으로 베이지 플러스 서비스인데요. 뭐 의사 진료 동행, LTC 컨설팅, 뭐 시설, 병원, 간병인 추천 여러 가지가 가능하고요. 뭐 돌봄 상담, 치매 콜, 건강, 그 다음에 영양상담, 아니면 마음지킴, 예술콘텐츠, 숙연이 서비스,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상품의 강점은 뭐냐면요. 90일 최초 진단만 받고 보험금 지급이 심사가 가능하고요. 집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집에서 편하게 제가 이용 시 매월 50만원씩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년 365일 이내, 365일까지 치매로 병원에 뭐 입원했을 때 360일까지 보장이 가능하고 이후에 180일은 면책, 또 지나서 365일 보장이 가능합니다. 시설에 입소했을 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모두 다 가능하고요. 제가 올려드린 대로 경증은 아까 얼마? 2만원씩. 네. 그리고 중증은 얼마? 4만원씩. 근데 플러스 6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거예요. 6만원이면 한 달에 30일 입원하면 180만원 보장 받을 수 있고요. 뭐 365일 곱하기 6하면 얼마죠? 네, 그러면은 30, 66에 36, 9, 638, 2000, 2190만원 중증일 때 받을 수 있다. 1년에 2190만원 보험금 받고요. 그 다음에 180일 쉬고 다시 한번 1년 동안 219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고지사항은 매우 심플해요. 고지사항은 딱 세 가지예요. 암, 다른 거 다 안 봐요. 머리 쪽만 본다고 했죠? 3개월 이내에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기억상실, 인지능력, 노쇠, 정신장애, 언어장애, 신체장애, 마비 이런 걸로 인해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 소견, 투약, 수술, 입원, 치료 요것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5년 이내는 이 내용과 거의 흡사해요.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외상성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질병 확전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요게 아니면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네, 이거 말고도 잠깐만요. 지우개가 좀 지워있다. 여기 안 보이니까요. 네, 깨끗하게. 네.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5년 이내에 뭐 최근 5년 이내에 기억상실, 인지능력, 상실, 노쇠, 그리고 언어장애, 행동장애, 마비증상, 정신장애, 신경장애 요런 걸로 인해서 입원, 수술, 7일 이상, 30일 이상 한 적 있냐 요런 것만이면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집에서 집중간병 제가 특약을 가입을 하려면 현재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이거나 아니면은 장기요양 인정 심의 중입니까? 이거는 예로 가면 무조건 거절이고요.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당연하겠죠. 제가 급여는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가 혜택을 받고 매월 50만원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암보험 가입하는데 암 환자가 가입한 건 똑같은 거죠. 아니면은 이제 장기요양 심의 중인 건 뭐냐면 가입하고 대장용종 검사했는데 암이라는 판정을 조직검사에서 이게 지금 조직검사 2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암이냐 아니냐 그 중간에 당연히 안 보고 가입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에 없던 치매 요양 플랜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 없던 실속 치매 보험, 네, 그래서 50만원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 계약 중증 생활자금 5만원이고요 치매 케어 특약
2천만 원. 그래도 2천만 원 이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원했을 때 뭐 경증일 때는 2만 원, 그다음 중증일 때는 6만 원씩 하루 일당 계산해서 나오는 거. 집에서 집중 감명 5천만 원은 재가급여 50만 원이고 치매 입원 감명 서비스는 치매로 해서 입원했을 때 감명에는 불렀을 때 나오는 금액. 그래서 뭐 50세 같은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저렴해요. 왜냐? 평균 수명이 더 짧기 때문에. 그래서 재가급여만 넣어도 일단은 보험료가 저렴한데 여기다가 시설급여랑 그 다음에 치매 간병 입원 일단 같이 넣으면요 보험료가 4만 3천원 정도. 예, 그래서 일단 재가급여가 요 밑에 거잖아요. 요것만이랑 위에 기본기가 있죠. 요것만 가입이 가능해요. 요것만 넣어도 보험료가 얼마죠? 3만 2천원, 4만원. 여성분도 그 4만 1천원. 네, 이거 뭐 3만 1천원, 뭐 5만 3천원. 요런 식으로 4, 5만원대 가입이 가능하다. 재가급여만 넣으면. 타사 같은 경우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네,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준비를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어깨 최고한도예요. 일단 지금 경증, CDR 점수 1점, 경증, 경도 치매 때는 거의 다 1000만원이 풀이에요. 뭐 1500까지 나오는 데도 있어요. 훈구세명 경증에서 1000만원, 그 다음에 CDR 그 재가급여 5등급 받으면 거의 500만원, 그래서 1500만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마우스라니까 글씨가 개판이네요. 1500만원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경증인단비 체증형이기 때문에 2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단 10년이 지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체증이 되냐면요, 밑에 처음에 뭐 예를 들어 500만원 가입했어요. 그러면 10년간 이제 50만원씩 추가가 돼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되면 1000만원이 된다. 반대로 여기 1000만원 주고 가입했어요. 그 두 배겠죠.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그래서 10년 뒤에 경증 진단 받으면 2000만원이 나온다. 물론 보험료는 약간 비싸다. 네. 그래서 일단은 베이지 플랜 기본적으로는요, 전에 없던 실속 기본 계약 넣고요, 그 다음에 체증형 경도 치매 500만원 이렇게 넣어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오히려 나는 2000만원 받고 싶어. 기본 계약 중증 치매 5만원 세 가지 자금 넣고, 그 다음에 경증 체증형 치매 1000만원 넣으면요 나중에 10년 뒤에 얼마 보장된다고요? 2000만원 보장이 된다. 그래서 보험료는 근데 40세, 5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그렇게 저렴하진 않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전혀 없던 실속치매보험 주계약이 있는데요. 일단은 200만원 넣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DR 3점 시에 중증치매 매월 20만원씩 나오는 거죠. 그리고 체증형 경도치매 1000만원. 네, 그래서 이 1000만원은 CDR 1점일 때 1000만원씩 나오고, 체증형으로 하면 10년 뒤에 진단받으면 이게 1이 아니고 2자로 바뀌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CDR 3점 시에 1000만원 진단금이 나오더라. 네. 근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20년 30세 가입이 되잖아요. 75세까지. 그래서 75세 어르신분들은 15년만 가입이 되고 30세부터 70세까지는 20년 납입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20년 납 90세 만기 하면 주계약. 그래서 주계약을 이제 20만원이죠. 중증치매 시에 요거 놓고 체증형 이제 1000만원 넣으면 10년 지나면 플러스 1 플러스 1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도 보험료가 뭐 40세 기준으로 48,000원, 여성은 37,000원. 재가급여는 여성이 더 보험료가 비싼데 진단금은 여성이 확실히 싸네요. 그리고 55세 정도면 72,000원, 여성은 56,000원, 한 16,000원 정도가 저렴하고요. 70세 같은 경우는 61,000원인데 이제 여성은 47,000원으로 저렴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